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월 1일 월요일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. 박명석입니다. 7월 1일입니다. 하반기 첫 거래일이 밝았고요. 상반기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. 저희 딜사이트 경제TV도 개국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래저래 바쁘고 정신없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7월이 밝았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네요. 상반기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지만요. 그래도 상반기가 지나갔다고 막 이렇게 앞에 있는 일정을 좀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하반기에 앞으로 7월에 특히 진행될 일정들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 브리핑 뉴욕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,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좀 많습니다. 지수도 파란불이 많고요. 종목단에서도 이렇게 파란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실 텐데요. 3대 지수 일단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. 다우지수는 약보합이었지만 나스닥과 S&P 500의 낙폭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던 하루였고요.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. 연준이 좋아하고 연준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PCE 물가지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? 아니면 예상대로 나왔던 것이 아쉬웠던 것일까요?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컸던 그런 흐름이었고요. 이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부클로징 성격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차익 매물도 일부 출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이키의 낙폭이 좀 충격적입니다. 20%까지 급락세가 나왔죠. 이 부분들 잠시 후에 체크는 해볼 텐데요. 조금 더 나이키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잠시 후에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퍼스트 솔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태양광 관련 주식이죠. 최근에 태양광주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났었는데 주말에 있었던 대선 TV 토론이 뭔가 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.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로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 쪽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렇게 가치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 다우지수의 낙폭이 좀 작았던 것에서도 확인이 되죠. 이 부분들 전반적으로 엮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말씀드렸던 이 PCE 물가지수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2.6% 상승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2.6% 상승, 이게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와 그대로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지난주에 제가 마이크론 실적 얘기할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예상했던 대로 나오면 지금 시장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.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좀 보였다고 해요. 그래서 이미 CPI가 월 초반에 발표됐을 때부터 PCE의 둔화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보다 더 내려가야지 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어이없는 그런 분석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발목을 좀 잡았다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시카고 PMI가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PCE 물가는 그대로 나왔지만 다른 부분들이 좀 맞춰주지 않았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뭐 이 때문인지 아니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클로징 때문인지 그리고 또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.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. 근데 금리 모르겠습니다. 이게 항상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그냥 뭐 추세라는 게 사실 그림 그려보는 거잖아요.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아직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요철 구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. 보시는 것처럼 금리의 박스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. 그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성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크게 뭐 PCE가 문제가 있었다, 물가에 문제가 있었다, 혹은 연준 정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일단은
상반기 마지막 날이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일부 좀 매도하고 좀 쉬어야겠죠.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해 볼까요? 제가 이렇게 조금은 라이브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핀비즈 테이블을 보시면요. 이게 지난 금요일에 마감했던 그런 히트맵인데요. 좀 크게 볼까요? 네, 보시면 M7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. 물론 테슬라가 0.23%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아마존 그리고 메타의 경우에는 낙폭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좀 보고 싶어요. 일단은 엔비디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주가 상승했고요. 그리고 어도비와 오라클 소프트웨어 섹터 이런 쪽이 쭉 올라왔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. 엔비디아가 죽더라도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좀 죽더라도 오히려 AI 관련주는 죽지 않았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였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 하락 속에서 오히려 AMD가 반등했던 것도 다시 말하면 쏠림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그게 풀려가는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하창완 본부장이 이런 표현을 썼죠.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. 그런 쪽에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린라이트가 좀 더 많지 않습니까? 가치주들의 영역에서는 상승세가 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여기 위에 올라가고 있는 두 개의 빨간 라인은 S&P500과 나스닥입니다. 검정색은 금리고요.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S&P500과 나스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알고 계실 텐데요. 여기서 인상적인 게 이 보라색 라인입니다. 파란색이 다우지수고 보라색 라인은 러셀 2000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형주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 중소형주는 금리 상승과 완전 상극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셀 2000이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. 총 3대 지수는 하락했지만 러셀 2000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렇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금리도 크게 부담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. 4개 지수 중에서 러셀 2000 쪽으로 조금씩 쏠림이 확장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쪽에 저는 좀 무게를 걸어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체크포인트 얘기해보도록 하죠.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, 트럼프 대 바이든, 바이든 대 트럼프였습니다. 다들 결과, 사실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제 TV 토론이고 우리가 뭐 주관적으로 다 평가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라이브로 쭉 지켜봤습니다만 미국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근데 여기 자료만 한번 볼까요? 그러니까 포스트 디베이트, 이 토론회가 프리디베이트, 토론회 이전에는 누가 더 토론을 잘할 것 같아? 라는 평가에 바이든이 45%, 트럼프가 55%였습니다. 트럼프의 지지율이 살짝 더 높았던 걸 감안하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격차였는데 포스트 디베이트, 바이든이 33으로 줄었고요. 트럼프가 67로 늘었습니다. 이건 누가 뭐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정승이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.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금요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고요.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가 급락했고 오히려 금융주, 에너지주, 그리고 헬스케어 가치주 영역이 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다시 되느냐 그걸 얘기하기엔 또 이 종목을 보시면 조금 애매합니다. 이게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,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수한 그런 미디어 그룹인데요. 주가가 상승하다가 장중에 10.8%까지 급락을 했습니다.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토론 중반에 갑자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있었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다지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, 미국인들 좋아하는 후보는 아니라는 거예요.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후보를 좀 교체해야 된다.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풀어서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만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뷰 한편 나왔을 뿐이고요.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그리고 주말 사이에 프랑스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극우 세력이 조금 더
그 상승을 했던 것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. 원래 갖고 있던 질서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옳고 나쁘고의 그런 선택이 아니라요.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세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?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실적을 발표하고 무너졌던 그 종목 바로 나이키입니다.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5-6% 정도 얘기를 하면서 나이키가 조금 뭐 아쉽다. 최근에 뭐 온홀딩스나 이런 쪽에 많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.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낙폭이 20%까지 떨어졌어요. 19.99%. 이건 굉장히 무겁죠. 지금 나이키의 CEO가 존 도나유라고 과거 나이키의 영광을 만들었다가 다른 회사들을 넘어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구원투수로 들어온 거거든요. 근데 존 도나유도 이제 감을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구원투수를 데려왔는데도 그 사람을 다시 이제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이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 특히나 지금 파리올림픽 직전이잖아요.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로 2024라는 굉장히 그 중요한 축구 이벤트가 열리고 있고 그런데도 나이키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다? 이거는 조금 뼈아픈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항상 지금까지는 이럴 때가 나이키가 저점이었는데 어떻게 좀 담아봐도 될지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.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금융주로 꼽아봤습니다.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연준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좀 그 PTSD라고 하죠.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체, 그러니까 금융기업들이 좀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. 이런 스트레스를 줬을 때 과연 금융회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, 은행들이 잘 버틸 수 있는가.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 31 banks, 그러니까 31개의 은행들이 다 이걸 버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땅땅땅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금융주들이 좀 반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런데다가 이제 또 트럼프 수혜주로 가치주 영역에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좀 올라왔었는데 금융주들이 이걸 통과하고 나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해서, 가치주에 대해서 조금 더 보는 눈이 높아졌는데 과연 7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금융주들이 또 한번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스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특징주는 뉴스, 이 이슈 하나로 좀 꼽아봤는데요. 레코드 썸머 에어라인 트래블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기록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번 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가가 시작됩니다. 목요일이고요. 수요일은 그래서 미국장이 반만 열리는 반장이고요. 목요일은 아예 휴장을 합니다. 그럼 금요일만 휴가 내면 쭉 이렇게 수요일 오후부터 목, 금, 토, 일을 쉴 수가 있는 거죠. 굉장히 부러운데 아무튼 이런 휴가철을 활용해서 이제 기록적인 휴가 그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최근에 유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항공료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. 이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셨다가 이번 주에 혹시 잘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